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준비해온 연구 과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행하고 있는 비교 교육 연구 작업은 우리나라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모색을 할 때. 국내외 교육 현장 사례들을 비교 검토를 해서 그런 어떤 문제라든지 이 방향 모색에 활용하는 그런 이 방식의 이제 교육학입니다. 오늘 세 사람이 발표를 할 텐데 김관훈이 하고 남수진이 그리고 신중희 세 학생이 발표를 해줄 겁니다. 발표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이 비교교육학 수업의 취지에 맞게 같이 좀 활발하게 활동에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고 있겠지만 이 비교교육학의 핵심은 말 그대로 비교 연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위에 또는 어떤 내용 항목에 비교를 할때그 비교가 개념적으로 또 방법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맥락적으로 어떤 공통점과 차이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좀 유심히 이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크 데리다의 차연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했듯이 어떤 비교는 항상 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 것은 배제한 것이 항상 수반된다는 말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 사례를 접할 때, 저기서 선택되지 않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문제점들은 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발표자도 그렇고, 질의 토론을 하게 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ETL에 좋은 글들을 많이 올렸던데, 교육의 관점이 무엇인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와 기능을 갖는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읽기에는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ETL에 들어가서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활발하게 토론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대단히 침묵을 지키고 점잖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거부들도 있었습니다. ETL에서도 좀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같이 활발하게 좀 다루어 주면 좋겠습니다. 교육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학자들에 따라서 또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인식, 의식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의 본질적인 속성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한 가지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삶의 형식이나 활동과 달리 가르침과 배움이라고 하는 교수와 학습의 상호작용이 항상 필요한 그런 작업이죠. 그런 활동이고 그런 삶의 형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교수자로서 여러분들의 학습을 안내하고 여러분들은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안내와 도움을 받아서 부단한 피드백이죠. 되먹임. 근데 그 이제 피드백 상징적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징적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징적이란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해석적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내가 말하는 것이, 예를 들면 교사가 말하는 것이 학생에게 100%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은 학생대로 자기의 관심 속에서, 자기의 입장에서, 경험 구조 속에서 그것을 항상 해석하죠. 오늘 또 발표자 세 사람이 나와서 각자가 연구한 내용을 발표를 할 텐데 그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지식 기반, 여러분들의 경험 구조, 그 속에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갖게 될 겁니다. 교육에서 이러한 가르침과 배움의 교수와 학습의
상징적인 상호작용, 해석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답 찾기가 아니라 어떤 이미 정해져 있는 주어진 정답을 찾는 일이 아니라 함께 부단히 오히려 질문을 확인해 가고 그 질문에 맞는 답을 그때그때 찾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 가지 본질적 속성은 교육이 지향하는 바 인간 형성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인간이란 말 속에 이미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인자가 그렇듯이 그죠? 예, 한자 인자에서 볼 수 있듯이 그래서 각자가 자기 자신의 보다 나은 삶을 항상 추구를 하고 보다 더 나은 앎을 추구하고 보다 더 나은 역량을 갖도록 추구를 하지만 그것은 항상 우리가 함께 지금 우리 학급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학습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공부를 하듯이 그거는 반드시 공부하는 교육적인 장면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삶 자체가 공동체적인 삶이기 때문에 교육이 지향하는 인간 형성 그 이제 인간 형성이 단순히 뭔가를 더 알아간다 하는 인식론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는 우리 존재론적인 우리의 삶 자체에 대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 그걸 우리는 이제 존재 물음이라고 하죠. 예, 존재 물음이 있는 삶 그것이 교육의 대단히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성대로 그 관행에 따라서만 산다고 하면 교육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예, 교육은 항상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모색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교육의 본질적인 속성은 제가 생각하기에 변정법적인 대화의 과정입니다. 교육의 어떤 방법적인 측면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관훈이가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시험에 관한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 입학시험, 대학 입학시험이라고도 볼 수 있는 바칼로레아의 특징은 변정법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바칼로레아를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항상 어떤 주장이나 어떤 입장이나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나 가치가 있을 때 그것이 주목하고 그것이 기여하는 어떤 바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갖는 역기능이라든지 그것이 소홀하게 다룬 배제한 측면이 항상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P와 P바 사이의 관계 어떤 경우에도 P에 대해서 P바를 주목하는 이 대비적이고 변정법적인 관찰과 사유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나은 대안을 비판적으로 모색하는 교육의 방식은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암기나 주입이나 우리가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 그것이 좋지 않은 이유는 저런 변정법적인 사유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일방적인 설득,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어떤 결과를 미리 예견하면서 나아가는 어떤 닫힌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부단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새로운 문제가, 새로운 계기가 발생하면서 방향조차도 새롭게 찾아가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길 위에서 길을 묻는다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길 위에 서 있으면서 부단히 길을 또 묻는 그런 방식이 교육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정법적인 대화의 과정, 부단히 지속되는 이 세 가지 요건이 저는 교육을 교육답게 만드는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교육 제도나 교육 문화를 비교하든 아니면 우리 국내에서 여러 교육 시스템을 또는 어떤 교육 현장을 또는 교육 정책을 비교를 할 때 항상 교육의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교 교육학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교육의 관점이 모든 사람에게 다 타당하게 납득될 거라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관점을 항상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것이 잠정적일지라도 그래서 발표에 이제 들어가겠는데 발표를 하는 자세는 제가 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내가 이런 조사를 해보니까 이만큼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게 된 것을 자랑하고 내가 가르쳐주마 이런 자세보다는 오히려 나는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질문을 갖게 됐다. 또는 연구를 하면서 나는 이런 이해에 도달했는데 혹시 다른 이해 방식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함께 같이 그걸 좀 토의를 해보자 하는 이런 대화를 초청하는 대화에 초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발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스커버리, 발견. 우리가 어떤 뚜껑에 의해서 닫혀있는 현상을 그 뚜껑을 열고 내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디스커버. 예. 그런 자세로 발견하는 자세로 학습하는 자세로 같이 공유하는 자세로 발표가 진행되면 좋겠습니다.